저는 아들을 둔 엄마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말도 없이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만 해도 캐나다에 사는 재외국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최선을 다해 일하는 만큼의 기회가 있고 미래가 주어지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대한민국 현 주소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적당히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을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망쳐놓고 집값과 물가는 엄청나게 올려놓아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습니다. 있는 자만 더 누릴 수 있고 미래가 두려운 청년들은 주식, 코인, 묻지마 투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많은 세금을 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들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조건들을 두고 있습니다. 정작 지원금이 필요한 영세한 기업들은 애초부터 제외되어 있고 조금의 도움만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 위기가 버티지 못하고 도산의 길로 접어드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을 저하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의심과 긴장감을 조성시키며 발전 없고 수동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고 발전하면 마치 뭔가가 잘못된 듯 기업이 부정하게 혜택을 착취하고 근로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듯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정권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점점 사회주의 국가처럼 변해가는 대한민국을 보며 제가 10년 전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여성 기업인들은 지금의 정권이 또다시 유지된다면 차라리 사업을 접고 근로자가 되는 게 낫다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해 전자팔찌 평생 착용을 의무화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았습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또 희망을 기대하며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전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표퓰리즘 정권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나라, 힘들어진 삶에서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